네, 안녕하십니까. 우지환 역을 맡은 서하준이라고 합니다. 해가 되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역의 이하훈입니다. 저도 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태영 역을 맡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희 역의 강별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진 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MBC 일요일 드라마의 부활을 위해 몸을 살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인입니다. 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항선입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산하는 날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일어났네. 오케이, 결전 3일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우지환 역할은 설렁탕집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 직업을 하면서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쫓아가는 그런 한 인물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엄마랑 누나랑 같이 가려고. 아, 그러니까 주말에 쉬겠 네. 머리에 좋은 산소 좀 넣고 오자. 너 의사 되는 날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됐거든? 설마 지가 내 오빠 나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선 두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사랑에 있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직진인 주홍 역할을 맡은 이영은입니다. 주말 시험도 다 끝났는데 기회가 언제냐고. 나한테 대체 언제 고백할 건데. 올해도 벌써 다 갔는데. 얘기했잖아.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응, 그만두는 걸 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먼저 들어갈게. 그냥 잘하지 말고. 그때 지안에 말이 떠오르는데. 네, 저는 남태영 역할을 맡은 정원입니다. 태영이는 검사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서하준 씨가 연기하는 우지환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물이고, 그리고 본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기적이고 불도저 같은, 어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 왜 만나는 거니? 말했잖아. 내가 장난하는 여자야? 그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사과해! 시키라고 이 새끼야! 찾아봤더니 술병 심하게 났을 때 응급실 가서 링거마 좀 맞다고 하세요. 알았어, 할 테니까 나가. 저는 비밀의 집에서 남태희 역을 맡은 강별이고요. 태희라는 인물은 자신을 쓸모없는 취급하는 엄마와 감정 쓰레기 취급하는 오빠를 두고 복수를 조용히 계획하고 있는 욕망이 많은 인물입니다. 누구세요? 지원 오빠 왔는데요? 하도 좀 쳐다보시게 할아버지 앞에서 방실방실 웃을 줄도 몰라? 할아버지 재산 다 끌어담을 수 있을 만큼만 그를 키워. 엄마 그건 돼. 제가 맡은 배역은 함숙진이라는 역할이고요. 허진 그 모성의 표본이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없어. 흘려들어. 응? 흘려들었는데 너 같은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려야 뒤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못할 것 같니? 그리고 이 비밀의 집에서 꼬인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는 재미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족애와 또 따뜻한 사랑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비밀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좋은 연기로 열심히 촬영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 새로운 모습 지켜봐주세요. 여기 숨기고 싶은 비밀을 지닌 사람과 그
그 비밀을 끝까지 밝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무대의 저녁 시간을 책임질 새 1일 드라마 비밀의 집. 2022년 봄, 한 남자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MBC에서 만나요. 안녕.